이데일리 TV입니다. 현대차, 포인트 엔지니어링, 이지케어텍, KB금융, 롯데칠성, LG화학, 에이스토리까지 선정됐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 엔지니어링, 신일전자, 노무바이오, CJ E&M, 대우건설, 제놀루션, 그리고 동성화인텍, 3일 CNS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한미사이언스, 제우스, 이건홀딩스, 인선ENT, 그리고 성우하이텍,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올라왔고요. 마지막 MTN 보시죠. 인바이오, KB금융, 유안타증권, 아모레퍼 퍼시픽, 현대차, 캐몬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의 관심주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일단은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예. 지금 시청상의 대형주들은 일단 다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공매도가 재개됐기 때문에 언제든 이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는 이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이제 현대모비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도 언급드렸는데 예.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는 아직 해소는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최소한 몇 달 정도는 지속이 되기 때문에 3분기까지도 자동차주를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제 완성차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죠. 그래서 2분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는 이것들을 대부분 감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은 이제 주주환원과 책임 경영 이런 부분들을 이어가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이 배당 확대라든지 뭐 중간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하방 경직선을 좀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를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현대차의 아이오닉 5 판매가 네,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전기차에서 수소차까지 뭐 확장해서 갈지 아니면 전기차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갈지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존의 내연 기관에서 전기라든지 수소 이렇게 친환경차로 바뀌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런 흐름들은 작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 최소한 3년 정도는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도 그에 따른 수혜를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동차 시장이 열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고 오늘 특징적인 게 그 자율주행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좀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팅크웨어가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자회사와 함께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개발 그 정부 과제를 수행한 라는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급등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궁극적으로 이런 수혜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네, 완성차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런 종목군들은 악재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텔레칩스에 관련된 이 소식 같은 경우도 뭐 삼성이나 현대차에게는 긍정적인 호재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 자율주행차랑 또 연결되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 자동차에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칩, 비메모리, 그다음에 AI 칩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판매 단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굉장히 비쌀 거예요. 초기에는 많이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자동차의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오늘장 1% 빠지고 있습니다. 22만 천 원대 흐름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다만 이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기간이 걸리겠죠.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화해야 되니까 몇 개월 정도까지는 보유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25만 원 선까지는 네,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2월 달에 있었던 고점이고 예. 물리신 분들이 많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1차 매물대가 될 것 같은데 3분기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에서는 25만 원 정도 네,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전고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1차적으로는 25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렸고요. 어쨌든 기간은 조금 3분기까지 끌고 가실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현대차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는 은행주 중에서 KB금융인데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은행주를 원래는 좀 보수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저금리가 워낙에 장기화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금과 대출 마진을 벌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은행의 주수익원은 누가 뭐래도 예대 마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벌리기 힘들다면 추세적인 실적 개선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앵커님도 잠깐 질문을 주셨지만 그 옐런의 이제 금리 발언이라든지 예. 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실질 금리가 인상되는 모습들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한국도 미국과 이런 흐름 돼서 어느 정도 동조할 수밖에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역시도 실질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대마진을 벌리기가 더 좋은 여건이겠죠. 그래서 은행주의 영업 환경은 더 양호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 뭐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증가했는데 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됐어요. 펀더멘털이 튼튼해지면서 수익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KB금융에만 이제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모든 은행주에 좀 비슷하게 적용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이런 건전성 개선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은행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더 열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은행주들이요. 다 올라요. 1%부터 6%까지 다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 뭐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의 결국은 우리가 작년에 뭐 이런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2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은행 섹터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도 실적인데 지금 지수가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요즘에도 주목받는 게 뭐냐면 저 PBR 종목이 좀 주목받고 예,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서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급 유입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B금융 지금 현재 56,800원인데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신규 매수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목표가를 잡자면 62,000원까지는 네, 상단을 한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62,000원까지 시장과 약간 반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좀 부진하거나 밀릴 때 은행주가 강하고 예.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제 예상과 다르게 강하게 반등을 치고 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으니까 약간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규 접근한다면 지금 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현재 현재가가 이제 57,000원인데요. 예. 현재가 부근에서는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이었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화장품주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예. 역시 코로나19 대표적인 피해주죠. 근데 요즘에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화장품주들의 체질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프라인 판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사업 구조를 많이 재편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빨리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타격을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환경은 구축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매출액이 이제 면세점 부분이 중요한데 그 1분기에 면세점 매출이 18%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여행이 여전히 막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부분이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뭐 백신 여권을 가지고든 뭐 이렇게 해외여행이 지속되게 된다면 면세점 매출은 더더욱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면세점 관련주 다 좋잖아요. 뭐 신세계, 호텔신라 뭐 이런 부분들도 그쵸? 보시면 예. 아, 면세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화장품 부분에서 LG 생활건강에 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고가 화장품이 또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아, 예전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뭔가 부가가치를 좀 많이 끌어올렸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체질적으로도 많이 튼튼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유한타증권은 36만 원까지도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네. KB증권은 뭐 32만 원 선까지로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가격 전략 가져갈까요? 네,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항상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기다리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만 네, 1차적으로 설정을 일단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에 있었던 고점이고 지금 추세가 진짜 좋아요. 네, 저점을 찍고 아주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한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그 기대감을 타고 이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네. 아모레퍼시픽 일단은 1차적으로 30만 원 선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대 강세네요. 자, 그럼 팀장님 오늘 관심주 봐야겠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보안주 중에서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뭐 많이 아실 것 같은 종목이에요. PC의 알약. 네, 알약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스트 소프트죠. 그 아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안랩의 V3와 함께 국내 PC의 그 보안 시장을 양대로 나누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연결 기출 매출액으로 836억 원 네, 최대 매출 나왔어요. 그래서 재택근무라든지 뭐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PC, 노트북, 보안 수요도 증가하죠. 예.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회사인 이스트 게임즈의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이스트게임즈는 카바르 온라인의 필리핀 서비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전에 그 태국에 진출했을 때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추가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모회사인 이스트 소프트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자회사를 통해서 그 AI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은 또 4차 산업의 주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모멘텀인 이제 백신 부분의 사업이 호조를 보이는 와중에 자회사, 게임, 그리고 AI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까지 같이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예. 네, 어떻게 진입할까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9,700원인데요. 현저가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되겠네요. 11,000원 정도. 11,000원이 이제 4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인데 시장이 밀릴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바닥 잡았으니까 재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말에 있었던 저점을 이탈하는 가격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눌림목 실현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목표가 1차적으로 11,000원 전고점대 부근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저희 9,000원대로 지지 라인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